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아이디어 위염 알리기 호신용품이라는 제품인데 이름은 에임스톤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것이 KBS ETV 생방송 아침 좋다 아이디어 톡톡에 소개된 제품이에요. 사실 호신용품이라는 것들이 뭐 스프레이, 가스총, 전기충격기, 호루라기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근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방에서 그걸 꺼내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가방을 막 뒤져가지고 가스총 꺼내고 스프레이 꺼내고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 이 에임스톤은 스마트 기기하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아이디어 호신용품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일단 상자를 열면 이렇게 설명서하고 뒷면에는 정품 인증서 들어있고요. 이거는 향수인데요. 랑방 에클라드 아르페지오 오드 퍼퓸 향수 샘플이 들어있네요. 이벤트 기간이라서 주나봐요. 지금 이 에임스톤을 구매하면 향수 샘플을 준다는 그런 이벤트가 문구를 봤거든요, 제가. 요것이 바로 에임스톤이에요. 크기는 그냥 동전 건전지 크기만한 동전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고 안에는 이제 동전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만졌을 때는 엄청 말캉말캉하고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어딘가로 신호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는 이제 핸드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보셔야 돼요. 핸드폰이 에임스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플을 다운받아야 돼요. 어플을 다운받으려고 플레이스토어를 가서 에임스톤을 누르시면 설치 문이 보면 에임스톤이 설치가 돼요. 열기를 눌러서 새 장치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세요. 에임스톤을 한번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제품 번호가 적혀요. 그쵸? 그리고 비밀번호를 적어주세요. 비밀번호 한 번 더 이메일을 누르고 동의를 누르고 등록을 하면 돼요. 동의 그리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등록을 하면 요 홈 모양에 지금 서비스 오프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서비스 온이라고 떠요. 그러면 설정으로 가세요. 설정으로 가면 공지사항, 버전정보, 고객센터, 연락처, 메시지, 진동, 팝업, 자동시작, 녹음, 초기화 이렇게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연락처예요. 지금 저장된 연락처가 없습니다. 추가 눌러서 내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검색해서 연락처를 추가해도 되고 직접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 핸드폰에다가 올 수 있게 해볼게요. 건 번호 땡땡 00000 그리고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제 연락처가 저장이 되죠. 이번에 메시지로 가볼게요. 위험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저장을 하면 앞으로 내가 위험해서 요 에임스톤을 누르면 그 메시지가 연락처에 저장해 놓은 사람들한테 날아가요. 연락처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의 명수는 최대 5명까지예요. 진동 온오프 부분을 가보면 메시지 발신 대기 중 진동 알림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진동 알림을 온으로 해놨어요.
제가 만약에 위험 상황이라서 에임스톤 눌러요. 14, 13. 핸드폰 계속 진동이 오죠. 근데 내가 실수로 눌렀을 때는 취소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서 내가 얘를 눌렀어요. 15초가 지나면 메시지가 가는데 그 전에 급해서 정말 메시지를 보내야 되면 메시지 보내기를 눌러요. 그러면 잠시 후 내가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은 사람한테 SMS 전송 완료 문자가 가요. 보세요. 위험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위치 정보 확인 실패. 원래는 위치 정보가 GPS를 잡아서 가거든요. 근데 잡히는 지역도 있고 안 잡히는 지역도 있는데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GPS를 잡을 수 없는 지역인가 봐요. 위에도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한번 실험을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문자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왔는데 원래 처음에 하면 이렇게 위험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위치 정보까지 같이 문자가 날아가요. 내가 실수로 얘를 누르게 되면 이거를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누르게 되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얘만 주머니 놓고 다니면서 누르면 내가 번호를 저장한 다섯 사람한테는 내 위험 신호가 가니까 호신용 뭐 전기 충격기 가스총을 꺼내는 것보다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경찰서나 소방서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건 정말 아이디어 호신용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에임스톤 자동 시작 온오프 부분을 보면 재부팅 시 자동으로 안심기가 모드가 실행되는 게 요거는 내가 ON으로 해놓으면 재부팅을 해도 자동으로 안심기가 모드 실행돼서 에임스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 ON/OFF를 누르면 내가 ON으로 해놓으면 위급 상황이라고 에임스톤을 눌렀을 때 그 상황이 음성 녹음으로 녹음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동전 모양 크기의 에임스톤 요거 하나로 내가 저장해놓은 다섯 사람한테 위급 상황을 알리는 게 내가 호신용품을 가방에서 꺼내서 혼자 대처하는 것보다 더욱 빠른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아마 가방에 넣고 다녀도 되고 브로치같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위급한 상황에 누를 수도 있는 건데 혹시나 옷에 넣고 다니다가 내가 세탁을 해서 얘가 물이 들어갔다 그럼 어떡하죠? 요거는 생활 방수가 돼요. 그래서 세탁기에 돌려도 상관은 없지만 안 돌리는 게 가장 수명을 길게 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아, 참 수명 부분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에임스톤은 안드로이드 폰으로 하루에 한 회를 사용했다고 하면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회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건전지를 갈아주시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반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파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그냥 에임스톤이 꺼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자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해요. 뭐 차량 사고나 밤늦게 귀가하는 우리 아이들 아니면 대학생 이상 혼자 살고 있는 여성들한테 선물을 하면 정말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얘를 눌렀을 때 경찰서나 소방서 뭐 CCTV 센터에 바로 이 위험 상황이 연결돼서 위치까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에임스톤 본사에서 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게 된다면 이건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요 위험 알리기 호신용품 에임스톤에 대해서 상품 리뷰를 했는데요. 제 상품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